주민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50대 남성을 살린 주인공이 초등학생 소녀란 사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서 수방서 구급대원들은 어땠을까요? 한 아이가 큰 어른을 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저희가 당시 출동을 했었고요. 갔을 때 이제 50대 남성분이 길을 가다가 쓰러지셨는데 옆에 있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제 아버님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아버님의 의식이 돌아와서 저희가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였습니다. 평소 선행에 관심 많았던 수빈 양.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수빈이가. 수빈이 평소에 똘똘하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요, 활발하고 그래요. 인기도 많겠어요.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예뻐요, 얼굴이. 저랑 비슷하네요. 수빈 양의 작은 손길이 그래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사건 당일 4시간 전 수방서에서 배운 체험 교육 덕분인데요. 애긴데. 이번 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제가 어린이 기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기자의 신문에다 내려고 적었어요 다. 그래요. 근데 적어서 더 기억이 났는지 그때 하게 됐어요. 아저씨 심폐소생술해서 막상 아저씨가 살아나니까 막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살짝 슬프면서도 기뻤어요. 왜 슬펐어? 그때 살짝 막 기쁜데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걸 알아요. 그것처럼 좀 그때 그랬었어요. 봉사 같은 거 해서 사람들을 좀 기뻤으면 좋겠고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발생하는 심장 정지 환자 수는 약 2만 명.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아주 많은데요. 15년 전 고 임수혁 선수는 당시 응급처치 미비로 10년간의 투명 끝에 세상을 떠난 반면 프로축구 신양목 선수 신속한 응급처치가 있었기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이렇게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생존 가능성은 90%.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4분. 이 골든 타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론만 배웠지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알긴 알죠. 근데 사실은 제가 할 줄은 몰라요.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 시행률은 겨우 8.7%에 불과한 실정. 그렇다면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이제 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시고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뭐 술을 먹고 자는 사람인지 아니면 심장이 멎은 사람인지 처음에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될 일은 의식이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앞에 모자 쓰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저렇게 도움을 요청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손은 깍지를 끼고 가슴 중앙에 손바닥을 댄 후 최소 5cm 깊이만큼 내려가도록 30회씩 힘껏 눌러줍니다. 이어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온 국민이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이 잘 되어져서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정확한 방법으로만 시행을 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다면 사망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